빨간 약이 있습니다. 그리고 파란 약도 있습니다. 빨간 약을 먹으면 현실 세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. 파란 약을 먹으면 계속 가상현실 속에 살 수 있죠. 기억나시나요? 영화 매트릭스에서 주인공 네오가 선택해야 했던 상황입니다. 그런데 이 선택을 여러분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. 버추얼 리얼리티, 바로 가상현실 기술을 통해서입니다. 이게 바로 여러분을 가상현실로 안내할 VR 기기입니다. 작동 원리는 이렇습니다. 먼저 360도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 혹은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 영상을 제작합니다. 그리고 이 영상을 기기에 내장된 볼록 렌즈를 통해 바라봅니다. 확대된 영상이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죠. 이 기술의 핵심은 무엇보다 헤드 트래킹, 머리를 돌리면 화면이 함께 돌아가는 기능입니다. 마치 화면 속 세계에 사용자가 직접 가 있는 기분을 들게 합니다. 조작 장치만 있으면 가상현실 세계와 상호작용도 가능합니다. 움직이고, 물건을 짚고, 던지고, 부수는 것까지 가능하죠. 앞으로 가상현실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합니다. 군사훈련은 말할 것도 없죠. 실감나는 게임이나 성인 콘텐츠 사업은 가장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물론 뉴스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. 실제로 지난해 뉴욕타임즈가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저널리즘에 도전했습니다.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일어난 내전으로 난민이 된 어린아이들의 이야기를 360도 영상에 담아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. 동시에 가상현실 대중화를 위해 독자들에게 카드봇 듀얼을 무료로 나눠주기도 했죠. 조선일보도 가상현실을 이용한 저널리즘에 도전합니다. 카드봇 듀얼 1만 개를 무료로 배포했습니다. 좀 더 많은 사람이 VR 저널리즘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. 영화 속 설정처럼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. 공간적, 물리적 한계를 떠나 현실에서 체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. 가상현실이 바꿔놓을 진짜 현실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?